형, 태경이 삼촌이야. 요즘에 삼촌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 그래서 물레동에서 이제 부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가는 길에 난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제 음악을 듣는데, 한번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으로 한번 오늘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로우파이 음악인데, 일단 내가 생각한 코드 진행은 이거야. A마이너? 근데 이거 A마이너 자리바꿈이지? 루트를 맨 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CE.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D마이너. 7에, 이거는 11. 소리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뭐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자, 일단 템포를, 미디움 템포로 조금 발라딕하게 가면 좋더라고. 그래서 드럼을 한번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보자. 자, 이것도 좀 빠른 것 같아. 한번 하이햇을 열어주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가면 어잉? 여긴가? 오? 좋아 좋아, 이렇게 대충 하고 그다음에 A 마이너 아, 서브 베이스를 썼어. 그래서 이런 느낌 가면 어떨까? 빠르다 역시. 이 지금 이한요 정도 7 아웃은 오케이. 땡기는 거야. 땡갱 땡겟 빠. 그다음에 이건 뭐야? 아, 풀업 계열인데. 요런 식으로 가면, 이게 빵 세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사실 베이스 때문에 셀 필요가 없어. 그럼 벨로시티를 이렇게 내려줄 거야. 그러면 이걸 안 내렸구나. 자, 요것도 벨로시티를 내려주고. 그렇다면 거의 뭐안 들린다고 볼수 있지. 요것도 이렇게 내려주면 자, 이게 이런 게 있고, 또 요거를 복사해서 나중에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서스테인 페달을 해서 녹음을 계속 밟고 있는 거야.
잘 알겠어. 그럼 이거를 본드로 서스텐 페달 친 거를 글루툴로 이렇게 쭉 붙이면 이제 서스텐 먹은 소리가 계속 나겠지, 이건. 요거와 서스텐 페달을 안 밟은 거는 요런 사운드로 끊어지지. 페달이 먹혀 있는 거. 이건 알아서 있다가 센스 있게 섞고 리믹스 할 때. 자, 이거는 아 무슨 아 요런 건데 아르페지에터다. 근데 많이 누를까 아니면 여기 좀만 누르자. 이것도 낮은 음을 지금 좀 세니까 얘네 벨로시티를 낮춰보고, 오케이. 볼륨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찍어놓고 이제 이거를 적재적소한 위치에다가 넣을 거야. 그 다음에 비브라폰. 오케이. 넣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피아노가 손이 지금 요런 건데 쎄. 그래서 얘네들을 소리를 좀 고치자. 어딜 들어가서 고칠 거냐? 요렇게 좀 필터를 먹여서 멍청하게 레조넌스 좀 넣고. 릴리즈가 길어. 근데 이 릴리즈 조절하는 게 요건가? 아이고다. 이 어택을 릴리즈 좀 줄여서. 이러면 좀더 재밌는 피아노 소리가 나지. 재밌게 소리를 바꿔봤어. 뭘또 바꿀 게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잠깐만요. 다른 애들도 한번 들어가서 얘도 없. 얘도 한번 악기를 알케미라는 악기한테 들어가서 뭐 바꿀 게 없다 얘는. 그다음에 얘 스트링은 좀 들어가서 스크럽쳐 들어가서 그리고 얘도 또 우드 글래스 스틸.
소리가 제일 어울린다. 자, 그 다음에 얘 들어가서 얘도 또 얘도 들어가서 얘는 좀 튠을 아날로그 튠처럼 좀 디튠을 많이 넣어버리자. 그럼 조금 더 우주적인 몽롱한 소리가 나.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따로 또 쳐야겠다. 왜냐면 나중에 비트 없이 그냥 혼자 나올 때 마디를 좀 나눠야겠어. 그래서 얘는 또 다른 파트를 쳐놓자. 피아노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애지간한 소스는 다 아니면 드럼을 요거를 따로 요걸 넣어야겠다. 그래서 2, 3, 4 그다음에 뭘 누른 거야 내가? 미스 하나를 얘구나. 얘도 잠깐만, 이게 벨로시티가 125니까 얘도 이 정도 125로 바꿔주고.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또 잘라서 재료로 쓸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3분 정도 나오는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도 드럼도 룹을 일단 빼서 이제 다 만들었으니 요걸 가지고 어떤 음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자, 처음에는 나는 그냥 저 뭐야? 이렇게 뭔데 이렇게 겹쳐있지? 뭐지? 아, 잘못했구나. 어떻게 할 것이냐면 처음에 패드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패드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자. 엉뚱한 데가 있는 리듬이 있는 것 같지? 왜? 저는 것 같지? 아닌데? 아무튼 뭐.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드럼과 리듬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씩 나오자. 그렇다면 가 나올 차례야. 그다음에 얘는 더 뒤로 가고 얘를 또 루브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늘려가는 건데 이게 뭐야? 아르페지에터. 잠깐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빨라. 그렇다면 얘를 좀더 잠깐만 로직을 화면을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 건반이 필요 없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자. 더 줄여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3분짜리 음악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왔으니 요 정도 왔으니 이제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마디 반복했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분위기를 죽여주자. 이렇게 하고 지금 너무 좀 뭔가 쌓이는 척 하다가 다시 얘를 빼고 또 패드 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런 느낌이 나. 느낌. 자, 근데 베이스가 끝에가 끊어지니까 얘를 이어줘야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피아노가 나오면 될 것 같아. 메인 뭐 헤드나 솔로 하거나 아니면 패드 같은 거 넣어도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얘를 다시 이렇게 이 정도 넣어주고.
더 피아노를 밝게 치자 여기서. 좀만 더 밝게 치면 될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계속 이어 나가는 거지. 이제 작곡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루브 음악이니까 너무 멍청해 지금 피아노 소리가. 그리고 내가 아까 여기다가 피아노에 딜레이를 넣었는데 딜레이 어디 갔지? 아, 자, 좀만 밝게 더 가고 그 다음에 딜레이. 딜레이 넣으면 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피아노가 들어갈 거야. 얘네들 루브를 훨씬 더 많이 해야지. 음악 너무 대충 막 만든다. 괜찮아, 내가 들을 건데 뭐 어차피. 자, 요 정도 했으면 그러면 시간이 여기까지 갔을 때가 얼마 정도 되나. 여기서 이렇게 타임을 보면 3분 50초에 벌써 3분 50초짜리 곡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잼을 해야겠다 위에서. 그래서 자, 그럼 엔딩을 근데 이게 지금 짝수 홀수가 맞는 건가? 나 지금 막 잠깐만 한번 체크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맞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로 잘라야겠네. 그렇다면 얘네가 여덟 개로 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아, 읍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엔딩 이렇게 하고 페이드 아웃 하면 되지 뭐. 대충 음악이 내가 들을 거니까. 요것까지 해줘야겠다. 베이스도 쳐줄 해 가야겠다. 저 비브라폰 잘못됐다 지금. 저 타이밍이 여기가 아닌데 뭔가 녹음. 아, 여기구나 비브라폰이. 아, 여기구나. 그래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이제 베이스를 여기까지만 치자. 그다음에 얘를 그럼 베이스도 한 번 더 가도 되겠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까지 됐어. 얘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3분 50초짜리 음악이 완성됐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넣자.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얘네를 일단 줄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피아노를 녹음할 거야. 나는 대충 막 그래도 뭐 음악이 되니까. 자. 4비트로 가는 게 훨씬 낫었겠다. 이제 완성되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엔딩 때 왜 갑자기 소리가 확 끊기지? 없어서 끊기는구나. 그러면 여기를 밑에서 깔아줄까? 한 번에
오케이 이렇게 되시면 끝에 내가 여기서 피아노를 A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D로 바꿔주자. 오케이 그렇다면 자 이렇게 쳤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나는 그걸 넣을 거야. 이거 아이조페의 그 바이닐을. 그래서 좀 옛날 걸로 소리를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 사운드 이런 노이즈들 요거 좀 넣고 넣어야지 좀 더 음악이 바이닐해지더라고. 요거는 아니고 요 정도? 그렇다면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 이제 자전거 탈 때 듣는 음악이 되는 거지. 아이고. 어? 잠깐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로직에 보면 팩토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터링을 좀 해줘. 힙합으로 해야겠다. 마스터링은 대충 이렇게 하고 이걸 좀 깎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음악이 되지. 들어봐.
이런 음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전거 탈 때 밤에 내가 목동 거리를 이제 자전거로 지나가는데 그 건물들 사이로 이런 음악이 빡 나오면서 딩딩 딱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마스터링을 떠가지고 나는 나중에 여기다 이거를 실제로 자전거 탈 때 들으면서 다닐 거야. 그래서 라이딩 뮤직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면 바운스가 떠져. 근데 지금 이 공기 끓는 소리 있잖아. 이것도 난 너무 좋아서 이거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자. 바운스를 뜨면 이렇게 돼요. 아이고. 그렇다면 이거를 뭐라고 하지? A riding music. 1. 아니야. 2020 05.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자. 01 있지? 001.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데스크탑에다가 뜨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뜰 수 있고 또 너희들한테 이걸 알려주면 바운스 할 때 오프라인, 그러니까 실제로 안 듣고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서 띡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빨리 우리가 바운스를 뜰 수가 있어. 그럼 이게 지금 MP3를 만드는 과정이지? 빨리더라, 빨리더라. 맨날 하루에 한 곡씩 이렇게만 이런 거 작업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세이브에서 라이딩 뮤직 01. 라이팅 뮤직 001 해서 이 프로젝트는 세이브를 하고, 원래 세이브 안 하는데 나중에 이거 손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끄고. 그렇다면 나의 컴퓨터에는 어딨냐, 이게 있을 텐데. 라이딩 뮤직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틀면 자전거 타고 하면서 이제 밤에 듣는 거야. 빠른 음악보다 이런 좀 느린 음악이 더 달릴 때 기분이 좋더라고.
아, 이런 음악이 만들어졌어. 자, 너희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도록 하고 나는 집에 갈때또 이제 이거 들으면서 자전거 한번 타고 가려고. 안녕!